시술 시간 동안 편안한 프로네이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4인치 위를 손아귀에 쥐어드립니다. 먼저 접근할 스노프 박스를 깨끗이 닦아주고 실패 시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록시멀 라디알 사이트도 닦아줍니다. 프라이머리 펑처 사이트인 스노프 박스와 실패 시 사용할 프록시멀 라디알 펑처 사이트까지 모두 포함하여 노출될 수 있도록 드랩을 시행합니다. 프라이머리 펑처 사이트인 스노프 박스와 유사시 사용할 프록시멀 라디알 펑처 사이트까지 모두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. 스노프 박스 내의 소프트 티슈를 넉넉히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2% 리도카인 4cc 정도를 주사해줍니다. 국소마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환자의 통증에 신경 쓰지 않고 시술을 진행할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. 저는 펑처 시 투피스 안지오캐스를 애용합니다. 셀딩거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므로 디스탈 라디얼 아테리의 포스테리올까지 일단 뚫어준 다음 후퇴시키면서 블러드의 거시아웃을 확인하고 와이어를 진입시킨 후 쉬스 인서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디스탈 라디얼 아테리를 촉지하면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. 바늘 안에 피가 비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2mm 정도 더 찔러 넣고 스타일렛을 제거합니다. 그리고 안지오캐스를 서서히 후퇴시키다가 블러드의 거시아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 와이어를 넣게 됩니다. 이때 저항이 없이 와이어가 잘 들어가야만 합니다. 저항이 있으면 굴곡이 있거나 막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플로로스코피를 함께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가이드 와이어가 저항 없이 충분히 진입이 된 것이 확인된 이후 쉬스를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디지털 라디얼 액세스는 완성이 됩니다.